감독 지난 경기에서 수비백 그다음에 지금 지난 서울 경기를 보고 울산이 내려앉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그런 부분을 뒤따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자, 축구와 함께 팀의 전반전 40분 출발이 세징야 박스 안쪽 세징야 치바사 리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어요. 잘 줬어요.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. 이건가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힌 패스였는데 그건 말도 안 되게 날카로운 패스였거든요. 까르차르 컨셉 세징야 윗쪽으로 빗나갑니다. 이미 회전이 많이 걸린 볼을 지난 경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찍었어요. 이게 정태욱의 헤딩이 이진용이 막는 가운데 그 공이 황선이 역습 기회 세징야 약간 주춤했어요. 고명진의 수비 세징야 네. 자 가운데 들어오면서 원두재 이동준에게 이동준 좁혀가도 이동준 박스 안쪽 재림 슈팅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네. 가까운 쪽을 볼 줄은 몰랐을 거예요. 최영 골키퍼도 인간적으로 박병현이 있긴 네. 했었는데 가까운 포스 쪽은 정말 좁혀갔죠. 경치 과감한 돌파 시도 세징야에게 가는 공을 이동준이 끌었습니다. 그리고 미스를 면서 경기 종료. 갔다 와서 또 올림픽에도 경험이 있었던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좀 해주던가요? 네, 우선 지금 지난 서울 경기를 보고 울산이 내려앉은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이동준 좁혀가도 이동준 박스 안쪽 재림 이동준 울산 분수에 돌아왔습니다. 2대1 울산 현대.